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헤르메스 하창한 본부장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하나하나씩 뜯어 보도록 하죠.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 먼저 맞이해 볼까요? 5위 지금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차질 우려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정도 속보 나오는 거 봐서는 영향 없다. 그러니까 원래 보던 대로 우리 시작을 보면 될까요? 다만 삼성전자가 이 영향 없다라는 게 밝혀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낙폭을 만회해 나가고 있어서 오늘 투톱의 흐름 먼저 궁금해서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보통은 소부장단에서의 흐름도 주목을 많이 하는데 오늘만큼은 투톱이 더 관심권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오늘장 낙폭을 빠르게 만회해 나가고 있다. 양봉 전환이 됐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사는데 지금 가수급상으로는 팔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이 3% 하락세가 나오는 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의미부여를 저희가 크게 해야 되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지난 4분기 때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예상외로 또 실적이 굉장히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예상외로 또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망스러웠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증폭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건 이제 뭐 저의 혼자 생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장을 짓거나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쪽에서의 이런 좀 더 유명세를 떨치고 저는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유입되지 않았던 수급들이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수율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유입되지 않았던 부분들, 수급적인 측면들 해외 시장에서도 다루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굉장히 예전보다는 많이 다루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급적인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실적이 1분기 지금 다 좋아질 거다. 그리고 2분기 때부터는 낸드 쪽도 올라올 것이다. 삼성전자가 지금 낸드 쪽은 빨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워낙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25% 정도 가격까지 인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나오면서 굉장히 호재성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다 보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데이터 센터발 모멘텀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낸드 부분에 주목을 하고 SSD를 주목을 한다면 같은 아이디어로 소부장 딴에서서 SSD의 키워드를 더욱더 주목해서 보면 괜찮다라는 힌트 같이 주신 걸까요? 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원익 관련돼서 이제 원익 QNC라는 종목이라던가 또 유진테크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저는 좀 덜 오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련된 종목들 저는 충분히 지금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안에서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쪽 섹터가 반도체 안에서 갑자기 수급 쏠림이 나올지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따라잡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의 재료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지속 좀 체크를 하고 오히려 저는 좀 미리 담아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멘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투톱 모두 갈 수 있는 자리. 모든 분들이 상반기까지는 계속 반도체의 순환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관건은 타이밍일 것 같아서요. 두 분 모두에게 그 타이밍에 대한 질문 드려볼게요. 대표님과 먼저 이어가 본다면 저희 먼저 담아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에 모아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신 걸까요? 저는 근데 급할 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번에 1분기 이제 잠정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해도 지금 낸드에 대한 부분들은 또 2분기의 실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약간의 내가 좀 더 저렴하게 샀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가 생각한 비중의 한 절반 정도만
발을 담가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이거 실적 때문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비중을 여기에 실겠다라는 것은 혹시 모를, 우리가 항상 예상이 뒤집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속속들이 지금은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발을 담가 놓는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체하지 말게 천천히 천천히, 하지만 긍정적인 포인트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과도 반도체 이야기를 해보죠. 타이밍 연결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담아야지 어디까지 갈까 모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잠정 실적 발표만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포인트를 개인적으로는 타이밍 잡고 계실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저도 이슈 오픈하고 봐도 늦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비중이죠.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뭐 30%에서 40% 정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굳이 신규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좀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드하고 흐름을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컨센 자체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증권가 리포트에 대한 목표 주가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만약에 좀 기대치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버리면 5조 대 초반이 나오더라도 이게 어닝 쇼크 쪽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최근에 리포트 거의 다 나온 것 같긴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느 쪽을 집중해서 보느냐가 또 핵심일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적이 조금은 컨센 평균치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SSD에 대한 이런 확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2분기에는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좀 집중해서 보는지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시장에서의 수급 집중도가 워낙 높거든요. 뭐 전거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거의 80% 이상의 외국인 수급이 다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단기적인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들을 확인하고 접근에 또 전혀 늦지 않다라는 관점. 그래서 비중이 많으시면은 애초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비중이 없다라고 한다면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슈가 임박할 때 항상 사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확률이 높은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슈를 확인하고 판단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지금 중심축이 아닌 조금은 소외된 반도체 쪽을 가지고 있다, 덜 올랐다라고 해도 상관없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 상황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 선물 쪽에서 움직임이 장 초반부터 가속화되어서 나오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반대로 나가는 쏠림, 이거에 대한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시점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좀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까지 말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쪽에서 1조 1천억 원 수준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 이게 장 초반에는 선물이 한 4천억 정도 팔고 있었고 기간이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팔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선물의 매도가 강해지다 보니까 기간의 금융 투자가 좀 같이 따라오는 이런 수급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물과 좀 연관돼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의 프로그램 순매도 현황을 보실 때도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윗순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수급의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이 정도면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왜냐면은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현황이 조금 바뀐 게, 예를 들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금값과 은값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WTI가 올라오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감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연준 의장들의 발언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들, 또 장기금리에 대한 부분이 2.5에서 3.0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게다가 무엇보다 빅스 지수가 이제 전거래를 7% 정도 미국장 흘러가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율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빅스까지 올라오는 상황이고 미국 기술주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부 보수적인 포지션을 한 번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급 이탈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에서 삼성전자가
종가상으로 봤을 때 -1.5%에서 2% 그 밴드 이상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잠정 실적까지는 홀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짧게요. 저희가 마침 헤드라인을 다뤘기 때문에 TSMC 생산 차질 우려 뭐 지금 속보 나오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시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지역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뭔가 이제 인명피해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다 정도의 생각만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실적 보자, 그리고 오늘 수급적인 상황 그 변화의 포인트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굵직한 이슈 앞두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질문이 좀 많았네요. 4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은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계속해서 악재성 재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이지은 대표님, 저희 1분기 바닥론, 나빠질 건 없다. 리튬 가격 올라오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를 끌어서 전고체도 한번 들썩이기도 했고 여러 쪽에서 반응이 좀 나왔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바닥을 모르고 떨어져서요. 바닥 예단 아직까지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일단 지금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저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보유로 일단은 하고 계시지만 신규로 전기차 관련주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신규로 한번 담아볼까라고 하셨던 분들은 너무 급하게 생각할 거는 없지 않나라는 좀 의견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쭉 보유하신 분들 말고 1분기에도 이 정도면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최근에 접근하신 분들은? 그분들도 어쨌든 보유자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분들께서는 이제 약간 고개를 드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2차전지 관련돼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봐볼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번 외고 일단 내가 2차전지가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이왕이면은 나는 장기적으로 들고 갈 걸 생각하고 한번 담아보자라고 하신 분들은 여전히 저는 일단은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대내외적으로 좋은 환경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의 이제 인도량이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안 좋을 거를 알았는데도 이렇게까지 빠진다는 거는 생각보다 기대보다 더 많이 빠진 거고 업황에 대한 둔화가 쉽게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이런 시장의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된 건데 인도량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1분기 양극재 출하량도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좋은 부분을 찾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또 느꼈던 게 그만큼 업황이라는 게 중요한 게 단순 기술들이 좋다라고 해서 시장을 끌어가고 이 섹터를 끌어갈 수가 없고 업황도 같이 살아나야지 그 섹터에 대한 시세 연속성이 나와준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도 좀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또 하반기에 들어가면 저는 분위기가 또 바뀔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최악을 찍고 바닥을 찍었다라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감에 대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저도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섹터가 그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어서요. 지난번 1분기에도 바닥이 그렇게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지 않은 쪽이 지난해 랠리를 이끌었던 양극재 쪽이었거든요. 결국은 양극재 쪽에서의 의미 있는 그러니까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바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섹터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아요. 일단은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2차 전지를 끌어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들이 좀 살아, 이 그룹주가 좀 살아나야지 투심이라는 것도 좀 살거든요. 이제 진짜,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오기에는 저는 환경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도 워낙 치고 들어온 부분도 있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보다는 지금 약간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시장에서는 초점이 맞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샤오미 전기차 뭐 사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또 이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주가가 흘러 올라가면 또 해소가 당장 안 된다고 해도 기대감이라도 실려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이 추세를 돌렸을 때 투자자들, 2차전지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도 같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네요. 바라보는 시선, 투자 심리 개선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상황을 점검을 받아봤고요. 이번 주에 이쪽에서도 숫자 실적 이슈가 있어서 하차한보 부장님과 이야기 이어나갈까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슈가 좀 많아서 이 종목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하고, 일단 뭐안 좋을 건 알고 있는 상황. 여기다가 하나 더 본다면 미국 공장의 연이어 가동을 계속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미국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트럼프 후보 관련돼서 불의가 걸릴 경우 전체적인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부분도 지금 생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공장에 대한 브레이크가 크게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그 기간을 보더라도 재생에너지 관련된 뭐 투자 집행이 가장 많았었던 그런 기간 중 하나였거든요. 이게 선점에서 잡혀 있었던 부분이고, 사실 공장에 대한 가동들은 이제 또 고용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건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물론 이제 심리적으로는 부담감이 올수 있겠죠. 주요 지역에서의 좀 이런 보수적인 발언들, 뭐 보조금에 대한 철폐, 뭐 이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이 멘트를 하는 것은 당연히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공장 집행하는 부분을 그렇게 뭔가 철회하거나 뭐 압박을 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실적이 좀 전망이 어둡습니다. 뭐 유럽 지역에서의 좀 수요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뭐 원자재에 관련된 부분의 이벤트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또 보조금을 제외한 실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좀 마이너스로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게 바닥을 언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완성차 쪽에서 가격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바닥을 논할 수 있는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은 당연히 보셔야 될것 같고요. 뭐 리튬 가격 반등 나오는 듯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선물 차트 보시면 크게 반등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흐름 자체가 잡혔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트레이딩은 가능하죠.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 P와 Q 모두 다 지금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이 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고 있네요.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선 조금 더 빠른 반전이 기대될까요? 3위 열어볼 겁니다. 루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 전체 매크로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매수 기회일지 궁금합니다. 하차한 본부장님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최대 주주 블록딜, 이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알테오젠의 하락폭이 급격하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씩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 보면 알테오젠이 어제까지 크게 하락하다가 힘을 냅니다.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어제 많이 빠진 주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럼 하루 그렇게 빠졌어도 알테오젠 회복력 보고 오늘 살 기회를 주는 거였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빠르게 매수 기회로 오늘부터 활용해도 되는 자리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학회 이벤트를 앞두고 있을 때 이런 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나왔었던 과거 전례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 학회 같은 경우는 뭐 이상의 뭔가 정말 큰 이벤트를 본게 아니라 뭐 전임상이라든지 동물 쪽, 비임상 쪽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어느 정도 모멘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루머에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나오는 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가 된 시점에서 바이오 쪽의 대규모 차익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은 상황을 좀 보겠다라는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어떠한 뭐 A라는 기업이 정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부 종목군들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전처럼 학개발, 뭐 바이오 전반적으로 하나가 간다고 같이 쫓아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 플레이를 상당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개별 플레이를 한다라는 것은 그 회사 에 대한 내용을 정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전제하에 그런 종목군들에서의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의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폐암이 좋다 해서 뭐 대표적으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좋으니까 그런 종목들 매매하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다가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종목별에 대한 좀 깊숙한 공부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바이오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임상이나 이런 이벤트 자체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강력하게 반영이 될 때 수급 쪽으로 확실히 쏠릴 때 저는 그럴 때만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부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벤트 5일 개최됩니다. 미국 암학회 예정되어 있다는 일정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재은 대표님과도 이야기해 볼게요. 어제 크게 빠질 때 뭐 앞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알테오젠, 삼천단제약, HLB 중심으로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어제도 그 중심으로 좀 다뤘습니다. 많이 기대감을 모았던 쪽에서 한 차례 조정이 나온 구간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전에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쪽이 조정 이후에도 똑같이 갈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니까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퍼질까요? 일단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또 한풀 꺾일 수 있는 이야기, 거기다 또 박셀바이오에 대한 또 안 좋은 이슈가 있었고 삼천당 제약까지 루머가 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꺾여버릴 만한 이슈들이 좀 동시다발로 나왔고 거기에다가 지금 AACR도 오히려 처음에는 기대감이 높았다가 이제 세론 쪽으로 좀 작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지금 당장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 그리고 HLB 뭐 레고캠 바이오 이렇게 반등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당장 매수에 가담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 지금 오늘 이런 대장격 종목들 그동안 시장에서 쭉 끌어왔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지만 살짝 약해요. 근데 그 공백을 바닥권 바이오 중소형주들이 저는 어느 정도 좀 채워주고 있는 흐름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유전자 쪽 봐야 되나요? 유전자 치료 쪽에서 종목들이 그래도 어제 급락장에서도 상한가 촉한 종목도 있었고 오늘까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키워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키워드를 봐서 우리가 매매에 적용하기보다는 전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빈 공간을 공백을 그래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부분보다는 이러한 부분 들을 채워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러면 아직도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살아있을까라는 쪽으로 저는 좀 생각을 잡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일단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AACR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6월 달에 또 아스코가 있어요. 오히려 아스코가 좀 더 중요하고 큰 학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저는 기대감이 실릴 수 있는 지금 공백기가 또 좀 살짝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 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한 기업 레고캠이라든가 뭐 지금 ABL 바이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되게 증폭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다시 한번 좀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약간 바라보자라는 쪽으로 저는 일단은 좀 가닥을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약간 기간을 좁혀본다면 6월에 대한 학회 모멘텀이 가속화될 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 학회가 지나가고 4월 중순부터 5월 그 한 달간의 매수 기회가 일단은 조금 넉넉하게 잡아봤을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까요? 네, 일단은 5월 달에 또 지금 리보세라님에 대한 네. FDA 승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 5월 달에 만약에 이런 게 좀 진짜 시장에서 예측하는 대로 쭉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좀 강하게 반등 나오는 종목들과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추세가 꺾이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자리를 잡아주는 종목군들이 나와줄 거예요. 그럼 그때를 오히려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좀 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 그게 이제 4월에서 5월 사이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자세한 타이밍까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두 개 키워드 남겨놓고 있는데요. 살짝만 속도 내보도록 할게요. 재정확정 리스크에 들썩이는 쪽 보려고 합니다. 거래대금이 강하게 실린 쪽은 일단 해운주, 흥하 해운이 확인이 되는데요. 흥구석유도 올라와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부부장님과 이 키워드 좀 다뤄보도록 하죠. 재정확정 리스크로 들썩임 나오는 쪽 저희가
꽤 여러 번 이번 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봐도 어제까지와는 살짝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 쏠림, 가속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트레이딩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이제 뭐 석유, 유가, 유통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이 이 거래를 연달아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유가가 어느덧 70대 후반에서 80대 중반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또 산업 리포트를 보시면 유가에 대한 레벨이 공급망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배럴당 9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뭐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감도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중국의 PMI 지수가 또 경기 확장 국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요까지 따라온다면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이슈가 명확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봤을 땐 대교 그때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이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되면 거기에 따른 뭐 물류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기민한 흐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단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흥하해운 쪽으로 쏠릴 확률이 높은데 보통 이제 흥하해운이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유통주식수 자체가 한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급 쏠림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대신에 뭐 이제 뭐 이런 선박지수 뭐 BDI나 SCFI 지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기조가 좀 꺾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 상승에 따른 좀 일부 수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스토리로도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사료나 이런 쪽은 선물 쪽에서의 변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코카나 이런 쪽은 굉장히 강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이제 곡물이나 이런 쪽은 사실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쏠리면 당일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방산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로는 가격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 방산까지 힌트 주셨고요. 일단은 트레이딩 영역에 있다라는 이야기 짧게 조언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짧게 듣고요. 오늘 이지은 대표님 원픽 가져와 주셔서 이어서 질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핵심만 여쭤볼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질문이 될 수 있지만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잭팟 이야기가 나왔지만 윗골이 길게 달렸고요. 현대건설은 이미 좀 오전부터 주춤 맺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수주 모멘텀 나왔지만 대표님 건설주 바닥은 아직이라는 논리로 볼 수밖에 없을지 궁금합니다. 핵심만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제 1월 달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 대한 위기 이후에 지금 연장된 PF 만기가 오늘 4월 달에 또 집중이 되면서 이런 예상치 못한 건설사들의 부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고요. 자금 조달에 대한 실패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더 우려심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일단 수주로만 봤을 때는 규모도 크고 좋은 이슈는 분명히 맞지만 일단 업황에 초점을 맞춘 시장이고 관련돼서 이런 종목군들은 여기에 지금 적합한 종목들 이 이슈를 보시고 아 이제 전체적인 건설 업황이 올라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혹시라도 관심이 좀 가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관련 고리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수주가 나올 수 있는 뭐 GS건설에 대한 부분이라 라던가 이런 쪽 종목들만 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다른 중소형 건설사들이나 건설사 종목들은 지금은 그렇게 급할 게 없어 보인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시간이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저희 원픽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화장품 쪽에서 가져와 주셨네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화장품 최근에 지금 흐름이 좋은 게 이제 화장품 ODM, OEM 업체들이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은 계속 고가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네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시총이 아직까지는 1000억 미만의 종목으로 좀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오히려 몸이 가볍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탄력 아직까지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감기가 네. 유행해요. 저도 감기예요. 네. 괜찮으실까? 아니면 제가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언급하고 넘겨드릴까요? 네, 조금만. 네, 한번 기침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한 게요. 본느 이야기 해주고 계셨습니다. 본느와 같은 경우 최근에 화장품 실적 줄어서 주목이 되고 있고 중국 관광객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그 기대감 큽니다. 연휴도 앞두고 있거든요. 실적 모멘텀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준비되셨을까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지금 ODM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는 무려 7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잘 나가야 되는데 이런 인디 브랜드에 대한 고객사들도 올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제 44개가 증가를 한대요. 그래서 거의 70개 정도를 찍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주가 흐름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타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시청 가벼운 만큼 좀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어떻게 보세요? 좀 짧게 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워낙 불안전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도 좀 짧게 잡아드릴 건데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700원 전에 이제 좀 고점 부근이 2,700원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기억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좀 그렇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엔딩바이브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본부장 이지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